하고 문제 푸는 시간 가져봅시다. 어? 문제 더 하는데. 어? 안 돼요. 어? 문제 푸는 시간. 내일이 너무 종이 낭비가 심하다니까. 왜? 괜찮은데. 어? 오래 잘해. 학원에 그런 건 투자하지. 아니 투자하고 있어. 우리 법인 렉스칸 했어. 야, 보세요 일로. 우리 학원 법인 됐어. 근데 이거 다 어딨어? 다 어딨어? 법인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 기업이 했다는 거지 학원. 그게 그 주식 사가지고. 어. 주식이 있어요? 아, 그건 아직 모르겠어. 뭐 렉스칸 검색하면 이제 렉스칸 나와요. 주 렉스칸이 아니라. 다른 지점 아니면? 어? 다른 가맹점? 아 그거는 아직 비전에 있대요. 서울에 서울 강남에 그런 회사 안 지우는 거. 어? 회사 안 지우는 거. 아 본사. 그러니까 본사 지우면 일단 본사 가요. 어. 왜? 오늘 글로 취직해. 예? 본사가 지금 뭐 본사가 바로 지어지나? 아니 어, 여기가 본사. 최소 5년은 더 걸리겠구나. 아, 여기가 본사면 좀 가혹 떨어지는데. 안돼 일산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니까. 일산에 본사 두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2호 그 1호에 한 거기가 어, 아니야 지금. 아 그것도 한번 얘기해봐. 혹시 본사를 지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1호를 잠깐만 희선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대학 졸업해서 여기 취직하시고. 아 맞다. 그 너 문 열어봐 거기. 여기 잘 안 닫던데. 어, 거기 임채권 하트 있었던데 거기. 예? 내가 쓴 거. 아 너가 썼어? 어. 아 거기 뭐 1학년이 쓴 줄 알았는데. 거기 여자아이들 앉는 자리가 있구나. 근데 H14님도 복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모르겠어. 이제 문 닫으세요. 아 진짜 안 닫히던데. 위로 이렇게 들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즌 뭘까? 양념. 어, 음식을 양념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음식을 양념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자, 뭐 하면서 deliberately. 자, 우리 작년에 배웠던 말입니다. 김무성 무슨 말을 말일까요? 어? 작년에 이거 모의고사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어, 의도적으로. 야, 이 의도적으로라는 말, 아, 우리 점이 아니구나. 오케이. 의도적으로 양념 쳐 먹는 그런 종입니다. 자, altering이래. alter가 무슨 말? alter. 바꾼다. 어? 바꾼다. 바꿔요. 뭐를 바꿔요? 이거 뭔데? It's food야, it's food. 음식을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With a highly flavored plant par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highly 높게라는 말인가요, 황예린? highly 고향감이지라. 매우 강한 맛을 내는 plant part 식물의 부분을 이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herbs and spice.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거나 혹은 향신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세부 분석하게 되면 이거 콜에 대한 그 명사 목적격 보어입니다. 우리가 허브나 향신료라고 부르는 식물의 강한 부분을 사용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됐습니까? 바꾸면서.
자, 그러면 향신료를 먹는 유일한 종이다라는 말을 우리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걸까? 황혜림 어떻습니까? 고향감 황혜림. 내가 관자에서도 눈을 못 감겠다. 자, it's quite possible 이렇게 말해. 이시 받아주는 거 뭘까? 임채선 참여해보세요. 이시 받아주는 거. 당신이요. 이때. 이때 이시라. 이때 금주고. 그냥 가져오신 겁니다. 와, 다 틀렸어. 그냥 가져오신 겁니다. 자, 꽤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것이 우리의 맛, 향신료의 우리의 취향은 has an evolutionary root. 우리의 그 향신료에 대한 취향은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 이해됐습니까? 꽤 가능하다라는 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럼 향신료가 뭐다? 인류의 진화적 뿌리를 타고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았나? 자, 그러면서 많은 종들은 have antibacterial properties 라고 하는데 antibacterial가 뭘까? antibacterial 향균이. 향균이 어떻게 외웠어요? 다음장 있던데. 그런 주제에 32개를 들려? 향균이? 향균이 뭐? 예, 단어에 향균이라 했어요. 향균. 그러니까 향균이라 했어요, 얘가. 향균? 향. 향균. 향균, 향균. 야, 의리 뺐다는 향이 아니야. 아, 국어만 국어만. 예? 아, 김범준은 받을 수 있지, 2등급이. 나는 단원장이 향균이라고. 향균이라고 나왔다고? 향이에요, 향. 향균. 향균, 의. 아, 향균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아, 향균인데 아. 향균이라고 했어요. 향균이 맞아요. 향균. 예? 향균 아니에요? 아, 향균이라고 나왔다고. 향균 아니에요? 어디가 어디로 향균. 아, 뭐 이거나 이거나 아픈 말이에요. 향균은 균을 막아줍니다. 향균은 균을 죽입니다. 아, 향균은 아, 향균이 그거 아니에요? 약간 좋은 향이 나서 향균 아니에요? 그 향 아니야. 문자가 왜 웃겠냐? 그 봐봐, 그 이런 거 이렇게 애기 용품들 사면 향균 제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균을 없애라고. 균을 없애는 거나 균을 막는 거나 같은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우리 같은 범길이는 향균이라고 부르잖아. 같은 범길이다. 에이씨. 자, properties는 적절성이라고 해요. 그냥 여기서는 향균성이 발음도 더 쉬운데 향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많은 향신료들은 향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뭐냐면 향신료를 통해서 감염균을 막아주고 있었다 이 말. 이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날 것을 먹어도 이제 간장에 뭐나 막 이렇게 찍어 먹는 것도 다 맛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균을 또 죽여주는 역할이 있다는 말이지. 사실상 common seasoning, 흔한 양념들이야. 뭐 갈릭이나 어니언이나 오레가노 같은 것들은 inhibit이 무슨 말이야? inhibit 습관. 억제하다. 억제하다. 야, 헤비스로 스킨. 습관은 헤빗. 인헤빗은 거주하다. 인히빗은 억제합니다. 뭐를 억제하고 있냐면 성장을 억제해요. 거의 모든 박테리아 테스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얘는 뭐냐면 혼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야. 확인돼. 자, 요거는 우리 특강 시간 때 쌤이 형용사 규칙 얘기하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향신료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웬만한 박테리아들은 다 죽더라 이거야. 됐죠? And the cultures. 자, 문화들이야. That make the harvest use of spices. 여기까지 묶어보자.
그래도 대시대시 못 가보세요. 자, 그래서 문화들인데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 heavy east used라고 말하고 있거든. 아 미안, heavy east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 여기도 make use of예요. 사용하다 그냥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향신료를 사용하는 문화권들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다? 더운 나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더운 기후에서 오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박테리아의 스포일리지 is a bigger issu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스포일리지가 뭘까? 스포일 우리 알고 있는 뜻이나 박테리아가 시키는 부패가 큰 문제인 더운 나라에서 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대시 부분 읽어보자. Think of 생각해보시오. 뭐를? 갈릭 앤 블랙페퍼 of Thai food 마늘과 블랙페퍼의 태국 음식을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진저, 진저가 뭔데? 생강. 생강과 코리앤더는 뭐였지? 이거 작년에 고수. 인도의 고수를 생각해보시오. 그 다음에 chill peppers 고춧가루 어디요? 맥있고 스페인식으로 쓰면 또 송글하니까 멕시코를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는 저기 코미디언이 웃기게 발음한 거를 멕시코하는 멕시코. 멕시코. 이제 멕시코. 아스타 마니아나. 이렇게 잘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잘하시는 게 너무. 뭐라고? 잘하시는 게 너무 그래도 열심히 했지. 근데 프랑스어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안 했어. 이거 Y를 그리스 I라고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그헥.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되는 게 이거. 이그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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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Y. 그리스 Y. 그리스 I. 어찌 됐건. 근데 이것도 지금 맞는 스펠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프랑스 말은 좀 적었지. 프랑스어 어떻게 했어? 해봐. 이건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럼 그러면 이 날씨에 관한 차이도 한번 볼게요. 냉국 한번 생각해요. 냉국 먹어봤어? 오이 냉국. 여기 육지의 오이 냉국은 어떤 맛이야? 차가운 맛이야. 식초 맛. 근데 쌤 충격 받았던 게 있어요. 쌤 친구 중에 여기 광주 본가를 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잘하시거든. 맨날 가서 밥 얻어 먹었는데 범철아 냉국이야 먹어보렴 해서 먹었는데 이게 냉국이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넌 제주도에라서 처음이겠구나 했는데 제주도는 여기 식초냉국에 뭐까지 넣냐면 된장까지 넣어. 예? 그리고 쌤은 냉국이 갈색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투명색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역시 제주도. 진짜 약간 좀 발음이 지금. 된장 넣으면은 근데 되게 고소해. 라면 맛있어. 냉국이 후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시원하고 고소할 수도 있죠. 냉국은 시큼해야지 맛있다. 그래서 시큼하게 먹어서 처음엔 좀 생소했지만 쌤은 못 먹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먹었습니다.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the most likely spice cuisine. 퓨진이 뭐야? 요리. 요리. 자, 그래서 살짝 양념된 요리들은 어디로부터 온다? 차가운 기후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유니클리 휴먼 어텐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유니클리가 뭘까? 유니클리. 유일한. 어? 오, 특유의 유일한. 자, 유니크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크. 자, 유니크라고 했을 때 이 유니라는 말 우리 알고 있어 뭘까? 뜻 가지고 있는 거. 이 형태소가 맞은 거. 아,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어서 독특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유의, 특유라고 하는 건 특이하고 유일한 이 말이에요. 오케이? 어, 특유의 인간의 주의, 집중, 어디에 대한, 맛에 대한 것. 이 경우에선 향신료에 대한 맛은 턴아웃 투 뭐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만 베끼시고 뭐뭐로 들어가다. 뭐뭐로 들어가다. 자, 뭐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냐면 arisen,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로?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등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삶과 죽음의 등장 뭐예요? 생존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존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이 주제는, 향신료는 생존을 위해 탄생하였다라는 것이고, 자, 이거 문법은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해독 PP를 쓴 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자, 향신료는 생존을 위해 탄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행복해지겠습니다. 아니, 아워부터 베스트까지 쳐주시면 주제 문장이 된다. 그래서 그냥 맛에 대한 사치가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했음,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 그 자연 선택으로 얘기를 하면 향신료를 먹은 놈들이 살아나왔음. 오케이. 자, 진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다음 주 우리 한 주 정도 수업 있을 거고, 우리 직보 잡았죠? 안 잡았네. 일요일날 한다고 하잖아. 우리 안 잡았네. 잡았는데? 잡았어. 5시 5시였어? 2시 다음 주에 잡았어. 근데 벌써 다음 주가 시험인 거야? 아니면 다다음 주가 시험? 네 시험 날짜도 모릅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은 더 남았어요. 그 11일 정도 남았어요. 아, 맞아. 그 애기들 딸기 먹으면 정수리에서 딸기 냄새 나네. 처음 왔어요. 그래서 녹차 먹인 돼지 이런 거 먹는 게 그 맛도 같이 느끼려고 하는 거야. 어디 왔어? 어디지? 그럼 똥 먹으면 정수리에서 똥 먹으면 똥 얘기로 이시랄 하고 있네. 어딨어 이거? 시험 중간고사 시험 일장. 거기고 2 일요일 2시. 거기고 2 일요일 2시.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일단 잡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네 우리. 다음 주 우리 3번 수업입니다. 3번 수업. 그러면 다음 주에 쌤이 너네한테 줄 자료는 뭐냐면 일단 오늘 나간 변형 문제도 있겠지만 변형 문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풀어볼 기회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워크북 줄 건데 우리 덕이고는 다 푸는 사람이 없어. 다른 학교는 다 풀잖아. 백신 22일부터 쌤이 또 백신 담당이에요. 백신 어려워요. 쓰리백 몰라? 쓰리백? 알아. 백신 백수 같은 거. 쌤은 여기 후곡이 아니라 저기 저기 좀 백신이랑 덕이랑 막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요. 영토가 넓어요. 연결점이 없는데. 선생님도 주역도 하고 있어 지금. 주역이 여기 제일 많지 않나요? 선생님 유일하게 지금 레스강에서 고등부 4개 하고 있어. 갑자기 더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 주역 영어 어려워. 주역 영어 어렵지 않나요? 저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덕이가 제일 쉬울 수 있다. 자, 변형 문제 2차 워크북 화목요일 이용해서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 알아서 시험 보시고요. 일요일 날에는 쌤이 이제 학원 열어서 줄 건데 혹시라도 남아서 문제 풀고 싶은 사람은
저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문 열어놓고.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 걸쳐서 시험 보게 될 거고. 아, 모의고사 성적표 들고 와. 저 수학 받은 선생님. 진짜? 네. 노래방 망한 거. 아,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나 받을 수 있거든. 여자들이 받으면 받을 수 있거든? 저 몇 점인데? 65점인데. 저 35점인데? 35점인데 반에서 3등은. 왜?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저 5등급이에요. 그럼 1등이라고? 6등인데? 그치. 반에서 우리 반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우리 반에 1등에서 6등까지 다 있어요. 아 그래? 무슨 밸런스가 그래? 저희 형이 1등 아니야? 우성이는? 아 못 바꿔라. 아 그냥 이거 모의고사 느낀다.